14장은 지네릭을 다룹니다. 지네릭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펑션부터 해서 다양한 것 형태들이 있는데 요것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지네릭이란 게 뭔지 개괄적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수업을 받을 때 지네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아마 지금 이 수업 받는 분들은 타입스크립트 수업은 다 받고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릭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쭉 한번 살펴서 볼 텐데, 이전 타입스크립트 수업에서 공부했던 지네릭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거의 뭐 다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보시면 펑션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렇게 펑션 이름 다음에 앵글 브라켓으로 둘러싸여서 대문자를 하나 적어놓죠. 가장 일반적인 게 T예요. 이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정해진 건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T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대문자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는 타입이 T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T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푸의 아규먼트가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T는 바디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코드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네릭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일단 Struct A 돼 있어요. 이때 이 A는 Concrete 타입입니다. 지네릭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지네릭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이런 게 있겠죠. A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A는 지네릭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 없잖아요. 따라서 그 struct A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unit struct라고 아무런 필드가 없는 unit struc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truct는 싱글인데 여기에서 갖는 argument 이거 뭐예요? 마찬가지 A가 들어가 있는데 이때 A는 여기 있는 이 A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인 거예요. 콘크리트 마찬가지 타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네릭은 아닙니다. 나 지네릭이 아니라 그냥 투플 스트럭트입니다. 투플 스트럭트이고 투플 스트럭트의 밸류로서 A 요 녀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싱글젠, 얘는 지네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싱글 스트럭트 이름 다음에 앵글 브라켓이 있고 T가 있고 그리고 가로세우기 T가 있죠. 그죠? 이때 얘도 투플 스트럭트이면서도 스트럭트이면서 지네릭 투플 스트럭트가 되죠. 지네릭. 여기 T는 무엇이든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싱글 얘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 얘 인스턴스 만드는 방법은 얘이군요. 얘 인스턴스 만드는 방법은 그냥 싱글 A. 스트럭트라 말 빼고 싱글 A만 하면은 요 스트럭트 싱글 A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예제를 보면은 얘 싱글 젠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얘 A로 이번에 캐릭터를 넣고 그렇다면 얘는 어떤 타입이란 말인가요? 싱글젠 중에서 캐릭터 타입이 되는 거죠. 그죠? 지네릭. 지네릭의 특정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싱글젠, 앵글 브라켓 사이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것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싱글젠에서 A라고 하는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이때 A는 뭐예요? 지금 스트럭트죠. A는 스트럭트입니다. 그냥 아무런 필드가 없는 스트럭트예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때 데이터 타입이 뭔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거 struct A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싱글젠은 6가 들어있습니다. 6 들어있으니까 얘는 싱글젠 굳이 데이터 타입을 하면은 싱글젠의 데이터 타입은 i32 이런 데이터 타입이 되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좀 전에 봤던 이것과 같습니다. 싱글젠의 캐릭터 데이터 타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어주지 않더라도 러스트가 스스로 알아서 요 사실 파악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적어줘도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지네릭의 메커니즘입니다. 혹시라도 타입스크립트에서 등에서 혹은 우리가 러스트 이전 에피소드에서 지네릭을 다뤘었나요? 아마 다뤘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혹시라도 지네릭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라는 분 있으시면은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은 여기 수업 중에서 우리 팀 주피트가 만든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중등 1년 차의 타입스크립트 AB 이 과목들 참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지네릭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동일해요.